저는 요리사이다 보니까 모든 재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어요. 바다에서 놀고 바다를 보는 거를 좋아했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바다에서 하는 스포츠, 예를 들면 서핑이라든지 다이빙, 그런 것들을 하러 많이 갔었고, 바다 안의 풍경을 보면서 예전과는 많이 바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됐어요. 바다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바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바다 안에서는 남핵이라든지 서식지 파괴, 해양 오염, 사막화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리사로서 혹은 한 사람으로서 바다를 지키고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MSC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 단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MSC는 수산물의 고갈을 방지하고 어업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 국제 규격을 제정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수산물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MSC 인증 마크를 통해서 수산물 이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다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고갈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노력들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먹는, 우리가 지금 식탁위에서 먹고 있는 수산물들을 더 이상 먹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리는 제가 예전에 매장에서 팔았던 음식이에요. 명란을 제가 좋아하고 이 명란을 사람들이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스타에다가 넣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만들었었고, 명란은 토마토 소스도 그다음에 크림 소스도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로제 소스에다가 같이 버무려 봤습니다. 명란 이외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명란이 그 소스와 어우러졌을 때 명란이 입에서 톡톡 터지는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명란이 토마토랑 크림 소스랑 어떻게 잘 어우러지는지 입안에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톡톡 터지는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명란을 요리의 맨 마지막 단계에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명란이 많이 있게 되면 명란이 질기게 느껴진다거나 안에서 톡톡 터지는 그런 식감이 덜해질 수 있어서 맨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